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앞부분하고 뒷부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기회를 보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원이라는 곳에 숨어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이야기해 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가 하는 일은 왕께 큰 덕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다윗은 말을 듣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이제 뒤쪽으로 가셔서요. 19절입니다. 19절서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의 나욧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언자에게 물이다가 사무엘을 무두머리로 세우고 서서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들도 예언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더 많은 사람을 보냈으나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아침 사울이 친히 라마로 갔습니다. 그가 세골에 있는 큰 연못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묻자 누군가가 라마의 나욧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라마의 나욧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곳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바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이것은 가장 큰 선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는 가장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선택이 소중하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감당해야 하죠. 아담과 하와가 큰 선물로 받았던 바로 그 선택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선택합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다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지라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선택은 자기가 하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가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 가인은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벌이 너무 크다.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들로 나오게 해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모든 선택에는 필연적인 책임이 따르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마치 가인과 아벨의 관계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죠. 그가 왕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세워졌을까요? 훌륭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세웠을까요? 그가 정치적인 훌륭한 그런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세워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회는 항상 사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하고 비슷했습니다. 한번 우리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미웠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결국은 아벨을 죽이죠. 아벨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정성껏 드린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 왕에게 한 번도 거스리는 언사나 거스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충성스럽게 왕을 섬겼는데, 그런데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고 처음에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모든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울의 미움과 질투를 받고 급기야는 죽임 당하는 상황 속에 빠지고 맙니다. 물론 사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살인의 마음을 품게 됐고 살인을 행동으로 옮겼을까?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은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고 다 승리한 군사들을 다 환영할 때 승전가를 부르고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그 노래 소리를 듣고서 사울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발전해서 분노하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 살인을 시도하게 될 거죠.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왕은 왕으로서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요나단 아들에게도 명령을 내리고 신하들에게도 명령을 내리는데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왕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잡아와서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피하여 숨게 하죠. 하나님은 요나단을 사용해서 이 위기를,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왕께 큰 덕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좋게 말합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다윗은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목동으로서 그가 한 일은 골리앗을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골리앗을 나가서 대적해서 쳐부수었던 것이죠. 결국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사절에도 왕께 큰 덕이 된다.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큰 승리를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왕께서도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사울 왕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금 바뀝니다. 열립니다. 아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대단한 맹세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아, 조금 전까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을 잡아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울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아주 작지만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이 움직이고 그가 정신을 다시 차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결심이 여기는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했지만 맹세했지만 그 약속이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울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잠깐은 양심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나단은 이제 안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 8절 보면은요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왕이 수고한 장수를 칭찬해 줘야 하는데 구절해 보니까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사울이 자기 집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는 심한 정신질환 속에 빠지게 되고 그때마다 다윗이 전에도 했던 것처럼 하프를 연주해 줍니다. 음악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주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연주를 듣고 있다가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다시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창은 빗나가서 벽에 박힙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도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6절에 있었던 것 같이 아 다윗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양심의 소리가 잠시 들렸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다윗 사울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얼마나 악하든지 정말 그가 무도한 사람일지라도 양심 한 구석에서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 양심의 힘만 가지고 이 상황을 견딜 수는 없는 거죠. 사울은 지금 악한 영에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아무 힘이 없어요. 잠깐만 힘이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인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는 절대로 악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 양심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바로 악한 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 있는 대로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으셨습니까? 물론 계형을 놓치시기도 하셨지만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쫓겨나갔던 일들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영접하고 또 믿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세상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내 안에 있었던 그 양심, 조그마한 양심이 꿈틀꿈틀 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에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다음에 다시 뒤돌아보십시오. 다시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머물고 계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을 정말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늘 그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서 바르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선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로 끌려가는 일.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 물론 보통 사람이 적어도 그러나 그런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분명히 그는 천국을 갔다가 왔던 그런 삼중전도 갔다 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이렇다면 모든 인간의 아니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든 현주소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이 바울 왕, 사울 왕이 행했던 것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다시 이렇게 분노로 또 살인 의식으로 사로잡혀서 결국은 다윗을 또 창으로 그것도 두 번째로 죽이려고 했지만 수금을 치면서 사울을 이렇게 음악으로 취해 주려고 안심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당한 공격을 당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시 기적적으로 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시편을 쓴 게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그 시편 18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갈게.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본문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었다면 사울의 창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내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내가 그냥 몸이 잽싸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요. 사울은 끊임없는 그 살에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 건져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처음에는 요나단이요.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주고, 이번에는 이 단창을 두 번이나 던졌는데 또 피하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다윗을 도와줍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은 틀림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사울은 아들도 다윗의 편을 들고 있고 또 지금 미갈의 딸입니다. 사울의 사위는 다윗이잖아요. 미갈도 다윗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면 깨닫게 되죠. 아, 내 아들도 다윗이 잘못이 없다고. 아니 딸도 또 이렇게 돕고 있네. 그러면 빨리 방향을 바꿔야 맞습니다. 깨닫고 방향을 바꿔야죠. 사울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자객을 다윗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몰빡 꼼짝 못하게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는 거죠. 이 음모를 알아차린 미갈이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12절. 미갈은 다윗을 창문 아래로 달아서 내려 도망가게 합니다.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13절, 14절 이렇게 보면 침대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윗장을 달아요, 미갈이. 그래서 이 사람처럼 커다란 나무 이렇게 종치를 갖다 놓고, 이게 우산입니다, 우산.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산을 갖다 놓고 머리에는 염소 털로 이렇게 씌워놓고 옷으로 덮어놓고 다윗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돼서 군인들이 왔을 때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놓친 거죠. 이 위기를 통과한 다음에도 다윗은 또 시편을 써요. 그것이 시편 59편이에요. 시편 59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에 제일 많은 시편을 쓴 저자는 다윗이고, 다윗은 원래 목동으로서 이렇게 하프도 연주하고 노래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구원받고 나서 쓴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만일 다윗이 이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 시편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문제는 뭘까요? 자, 이제 다윗이 이제 집에도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왕궁은 물론이고 잡히면 죽어야 되죠. 집에 가도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어요. 외롭겠습니까?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때예요. 세상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 의지했던 사람들도 등지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좀 나를 위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아브라함, 그런 백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낳을 수 없는 백세의 낳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아니,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이삭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히 여겼던 거죠. 아브라함이 사실 이삭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수년 혹은 십수년이 지나갑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매일 아침마다 어린 이삭을 품에 안고 너무 기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물론 갈등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창세기엔 해석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가면 해석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해석이. 그 해석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을 때 얻은 게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할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만약에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려서 주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실지 몰라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을 만들어주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들을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받는 복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때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서 돌이켜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나갔던 시간 속에 있었던 어려움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오히려 어려웠던 일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때로 아프기도 하고 성장의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여정에 성장의 고통이 있는 거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나엇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이제 다윗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무엘, 라마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던 사무엘에게 가는데 그동안에 다윗이 당했던 그 엄청난 위기들 다 이겨줍니다. 그러자 어지러운거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엇이라고 나옵니다. 나엇이라고 하는 곳은 마치 오늘날의 기도원 같은 곳이에요. 기도원.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러 가는 우리의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그러다가 우리가 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무슨 기도원도 마땅한 곳이 없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예배당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아이들 같이 열심히 애들은 놀고 하지만 이 예배당에
이곳이 여러분들의 라마의 나유처럼 기도하러 오고 피난처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피했는데 이 소식이 왕에게 들어가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다 들어갔습니다. 첩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첩보했죠. 20절에 보십시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는데 이 군사를 보내면 꼼짝없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사무엘하고 같이 있다가 다윗도 잡히고 잘못하면 사무엘도 잡혀서 사무엘까지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 큰일 났어요. 군사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세요. 직접 개입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시는 거 보실래요? 자, 군사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나욧에 와서 보니까 그곳에 선지자들, 바로 사무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과 사무엘이 함께 물이 지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서 다윗을 찾아가야 되는데 들어와서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군사들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군사들도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원래 사람들은 왜 왔어요? 다윗 잡으러 왔죠. 무기 들고 왔죠. 무기금 보고 다 자기들 계획 다 내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자 21절 보세요. 그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서 보고하니까 그래 그럼 또 다른 군사를 또 보냅니다. 그들도 와서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또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군사를 보냅니다.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돼. 22절 그렇죠? 22절을 보니까 사울이 직접 자기가 한 거예요. 이제 내가 가서 직접 이제 내가 가면 틀림없이 잡아올 수 있을 거야. 다윗을 잡아올 수 있을 거야. 다짐하고 의기양양하게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리하여 사울은 라마의 나욧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욧에 들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24절 사울은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다른 군사들은요 라마의 나욧에 도착해서 다른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막 예언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같이 막 예언했거든요. 아 그런데 사울은 거기 가기도 전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이 그래서 결국 24절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면서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있습니다. 왕입니다. 왕. 무장을 하고 갔습니다. 옷을 제대로 다 챙겨 입고 갔을 거예요. 근데 왕의 체면도 다 내버리고 무기도 다 내버리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완전 무장해제하고 마치 우리 갓난아이가 그렇죠? 엄마 앞에서 그렇죠? 완전히 벗고서 누워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그래서 예언하는 이 정말 이 희한한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사울이나 군사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성령을 부으시려고 하면 누구에게라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혹은 내 자신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사를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순간적으로 아니죠. 하루 종일에 낮에 내내 아마 밤까지 낮에서 밤 온종일이니까 24시간 정도겠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떠났죠. 아마 창피해서 갔을 거예요. 창피해서. 다 벌거벗고 있다가 제정신 차려보니까 아 이거 내가 이거 아니네. 왕이 너무 창피해서 도망간 거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그 어려운 위기 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창을 던졌을 때 창을 피하게 해주셨죠. 멀리 전방에다 보내서 전쟁하다 죽으라 그랬는데 가서 싸워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났죠. 또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아들과 신하들에게 명령했지만 요나단이 잘 중재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줬죠. 또 집으로 자객을 보냈을 때 미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위기 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으세요. 그 계획하신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아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구원의 감사를 기쁨을 노래했던 바로 시편 18편을 한번 같이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도 비춰주시고요. 우리 찬양팀도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의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알고 지나온 위기도 있지만 알지도 못한 채 돌아보면 위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와 있기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일이 두렵습니까? 우리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염려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패,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악한 길들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악한 모든 공격들과 대적들을 막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는 악한 길 앞에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깨달은 앞길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신뢰하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